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 소고기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기는 보통은요, 적색육, 특히 적색육 고기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지 않다는 보고가 많고요. 식물성, 채소나 나물 종류의 음식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언제 어떤 경우에 먹어야 되는가?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무조건 고기를 먹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요, 체중이 감소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적절하게 고기를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소모성, 전신 소모성 질환이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면서 저체중 상태로 가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는 적절한 고기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뚝이나 종아리, 허벅지에 근육량이 대폭 감소해서 가늘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량이 빠진 분들은 적절한 고기 섭취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빈혈이 있을 때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서 빈혈이 동반된 경우가 있는데, 혈액검사상 빈혈 관련 항목들이 낮게 나오는 경우는 적절한 고기 섭취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성장기. 성장기 소아 류마티스, 어린이들 중에서 고기 섭취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고열이 심한 경우, 발진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장기 소아 류마티스 어린이들의 경우는 적절한 고기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서는 고기 섭취를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밖의 경우는 대부분은 고기를 안 먹고 식물성 위주로 먹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네 가지 경우만 일단 잘 살펴봐 주시고요. 어떤 육류를 고르느냐? 가급적 지방이 적고 콜라겐이 풍부한 부위를 골라 주셔야 됩니다. 콜라겐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피부, 혈관, 뼈, 신경 등을 형성해주는 주요 성분입니다. 또한 근육을 생성시키는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는 이 콜라겐 성분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가급적 목초를 먹고 자란 소, 목초를 먹고 키운 소 또는 유기농 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곡물을 먹고 키운 소는 안 좋은 것입니다. 목초를 먹고 키운 소는 오메가3가 높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좋기 때문에 오메가3가 높을 수 있는 목초를 먹고 키운 소 또는 유기농 소를 선택한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지방은 적게, 콜라겐과 오메가3는 높은 소를 소고기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위를 추천해 드릴 수 있느냐? 소의 여러 부위가 있습니다만은 사태 부위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태란 여기 종아리, 소의 종아리 근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의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근육이 발달한 부분이라 이 부위 자체가 성분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태 부위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태는 이 근육, 여기 지금 충분하게 근육이 풍부하고 힘줄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뼈를 감싸고 있는 정강이 근육들로 이루어진 고기입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근육 감소 환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운동량이 많다. 그리고 근막이나 힘줄과 같은 결체 조직.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 근막이나 힘줄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상된 경우가 이 소고기 사태가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이 적고 콜라겐과 단백질은 함량이 높아서 좋은 영양소로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소고기 사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 소고기를 섭취된 경우, 그리고 소고기를 먹을 때 사태 부위를 먹어야 되는 이유, 사태를 추천을 드렸고요. 이 소고기 사태를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추가적으로 촬영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고기를 잘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